지금 출연하신 이종근 정치 시사평론가께서 또 여러분께 아주 이 요점 정리 쏙쏙 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일정이 또 바쁘신 관계로 제가 앞에 말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종훈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일기예보 하는 그 네네. 기상청을 욕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극국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면 서울 전체의 어떤 날씨를 다 맞출 수도 없고, 구별로도 다르고, 보면 저쪽 지역에서 바로 내 앞에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여기는 해가 쨍했다든지. 신호 건너선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좀 전에도 제가 종로 2가에서 내렸는데 제 뒤통수로는 해가 났어요. 근데 저한테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상 변화가 사실 그 슈퍼컴퓨터도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아이템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고발된 지 사실 3년 5개월 만이어서 왜 이제서야라고 싶기는 한데 그렇죠. 다음 달 중에 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고요. 네.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3년 5개월 만인데 일단 2년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시절이잖아요. 고발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년은 그냥 문재인 정부는 덮고 싶었겠고 나머지 기간은 아마도 이런 거죠. 지금 우선순위 있잖아요. 워낙에 그 지단 정권의 적폐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사실 좀 두 개의 전선을 할수 없다. 이게 미국이 언제나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미국의 고민인데 검찰도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명수도 대법원장이었잖아요.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었겠다. 그러면 그동안 이 다른 좀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수사부터 먼저 했던 게 아닌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었다.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사법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사법도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이 검찰도 좀 똑같다. 검찰도. 김명수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법원장이 됐었을 적에 네네. 일선 뭐 법원장급부터 해가지고 간부들이 야, 큰일 났다. 김명수 저 사람 진짜 정파적인 사람에서 위험한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고발당한 거, 지금 고발당해서 지금 조사받게 생긴 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네. 자, 이게 뭐냐면,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크게 진짜 잘못한 건 사법부를 통째로 흔든 겁니다. 자기가 사법부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헌법이 삼권 분립이라고 써져 있는 건 그 자체 내에서 절대 다른 부서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돼요. 사법부를 행정부나 혹은 입법부나 에서 지켜줘야 될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정말 정말 잘못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즉 당시에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해갖고 뭐 이 민주당이 쥐고 흔들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판사들이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다 단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적폐청산의 하나의 저 바운더리로 그랬을 때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전부 다 아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다.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김명수가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캐비닛에 있는 모든 자료들 다 통째로 검찰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거를 그냥 다 털어가라고. 털어가라. 다 문을 열어주고 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근거를 마련해라라고 그냥 해버려요. 이건 정말 최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을 다 털어라. 예예.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법부 내의 어떤 질서, 관행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뿌리 뽑아버리는 그래서 완전 체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죄가 있다면 사실 그 죄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대법원이 너무 일이 과중해요. 다 대법원 9명 체제에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보자 한번.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오는 것들을 모두 다 9명의 그 전원합의체나 혹은 1, 2, 3부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적체된다.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고, 이건 대법원의 아까 이 사법부의 어떤 숙제예요. 양승태 대법원장만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늘 내려오던 문제인데 그것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못해요. 왜? 이 제도나 혹은 그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입법화해야 되잖아요. 그 입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행정부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들을 전부 다 마치 무슨 거래를 한 양. 그렇죠. 뭐 재판 거래 박근혜 네. 대통령 정부와 거래를 한 양 하면서 그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 내주고 하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법부의 그 이 사법부 수장으로 서 최악의 어떤 그 저 길을 걷는데, 이 양승태 아니 임성근 판사 문제는 네.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한 부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판사들을 다 내줘요. 그래갖고 다 재판받게 해요. 무죄 넣었잖아요. 다 무죄가 네. 돼요. 임성근 판사도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무죄가 된 판사들을 민주당이 무더기로 또 탄핵을 시도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네. 임성근 판사가 고법 부장 판사인데. 건강이 안 좋아요. 아주 투병을 오래 하고 막 그래서 건강 때문에 실제로 그건 다 드러나 있는 팩트니까 건강 때문에 제가 좀 사표를 좀 수리해 주세요 하고 갔더니 처음에 몇 번을 지금 안 만나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요. 사표를 직접 뭐 찾아가지 않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지려고 이것 좀 수리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금 민주당이 너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내주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니? 이 말 자체가 정말 말이 안 거꾸로 민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막아줄게. 너 빨리 가서 병치료해라.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내 체면, 나의 어떤 그런 대법원장으로서의 임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입법부에 너를 내줘야 되는데 네가 그만두면 못 내주잖아. 탄핵이라는 건 직을 파면하는 건데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파면을 못함으로 너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으로서 국회의 현재 판사라고 하느니 전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막아야 되죠. 입법부의 그런 권한, 그러니까 입법부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게. 그렇죠. 침해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사법부의 수장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알려져요. 더 돌려보내는 게 알려져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야, 너 지금 판사한테 이렇게 했잖아 했더니 답변서를 해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공문서를 보내요. 답변서를. 일반인들이 검찰 가서도 그렇고 법원 가서도 그렇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의견서 내고 하는 건 사실 상상도 못 하거든요. 아, 그럼 저 사법방해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법방해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런 짓을. 대법원장이 국회에다 대고 아,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요. 거짓을. 이게 네. 왜 알려졌느냐? 임성근 판사가 하도 지금 그 사퇴를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녹취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녹취가 임성근 판사가 녹취를 푸니까 그게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아니 대법원장이 판사가 이러는데 이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듯이 준법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첫 번째는 이 김명수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부끄러워함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옹호했던 민주당이 더 최악이었고 이탄희 같은 자들, 뭐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떻게 대법원장한테 가서 이야기한 걸 판사가 녹취를 해갖고 깔 수가 있냐. 이런 식의 태도 문제를 갖고 이탄희 같은 자들이 시비를 거는데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탄희도 그때 뭐 이 사법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자기가 그 녹취한 걸 까요. 자기가 스스로 녹취한 걸.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죠. 자, 일단 두 가지 혐의예요. 허위 공문서.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답변서는 공문이거든요. 국회에 제출해야 네. 되니까 당연히 공문이고 그건 허위의 내용을 적시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두 번째는 직권 남용. 그러니까 이 판사와 관련된 사퇴와 관련돼서 사표와 관련된 직권 남용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저질렀던 정말 끔찍한 그런 우리가 보통 법을 어겼다 해서 어떤 범죄로 유형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사법부를 통째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독립된 하나의 권력 체제임을 포기한 스스로 포기한 그리고 자기의 사법부의 자신의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일원들을 전부 다 다른 권력에 내준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의 죄로서는 사실 너무너무 경미한 죄로 지금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훨씬 큰 죄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 이 질서 이걸 완전 그냥 근간을 허물었던 거가 정말 대죄인데 미국의 예예 말씀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빙산에 요만큼의 먼지를 갖고 지금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너무너무 분노가 있는데 네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을 가면 연방 대법원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과 함께 다섯 명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장의 얼굴이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대법원장이 있는데 이 다섯 명만 고른 건 이 다섯 명이 권력으로부터 이 연방 대법원 미국의 사법부를 지킨 사람들 권력의 어떠한 외압에도 그러니까 판결로서도 그렇고 또 외압도 막아내고 하면서 그 대법원을 연방대법원을 지킨 사람들의 다섯 명의 얼굴을 보면서 연방대법원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늘 이 길이 남긴 네. 그런 그 동판이거든요. 우리는 저는 김명수의 동판을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네. 정말 그 왜 다크 스토리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반면 교사의 얼굴로 정말 정말 길이 저는 우리 대법원에 새겨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그죠? 네. 이거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했던 것들.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달이면은 아마 소환 조사가 시점이 다음 달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수사를 받을 거다라고 네. 하는 그 전망이 나오는데.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까지도 있고 해가지고 증거나 이런 게 그죠?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게 뭐 허위공문서 문제나 직권남용이 조금 법의 해석에 대한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그건 차차고라도 일단 김명수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 기소 여부를 따지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